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옷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예배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0년의 연단을 잘 마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2016년 새해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금년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층에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2층에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기방에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 윙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적인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설교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제목을 위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또 팩트보다는 attitude, 우리 태도가 더 중요한데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주변만 맴돌지 말고 그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영어로 하면은 margin에서 이제 센터로 혹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 함락 작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한 저들은 피지컬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축복의 변두리에서만 머물 뿐 그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를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BC 만년 전에 이미 그곳에 큰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했는데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은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두껍고 높은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저 성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에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사다리를 놓고 용감한 군인들이 올라가죠. 화살을 맞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부는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화살에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용감한 군인들이 이제 성벽에까지 올라가면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그 벽돌을 층계 삼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것이 과거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여리고 성의 그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사다리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저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내려서 그 무너진 벽돌을 계단 삼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무기를 손에 들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진을 동반하셔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어느 교회 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애가 자기한테 꾸중하는 줄로 알고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렇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백성들이 준비했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력이 쇠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 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저렇게 통쾌하게 무너지고 백성들이 축복의 주변에서 저렇게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법궤를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법궤.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새해로 선물을 받았습니다마는 참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 그 자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날씨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맞는 것보다는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에는 축구공처럼 역사가 흘러갔다면 이제는 럭비공처럼 역사가 막 바운스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테러 전쟁도 이제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상상력의 싸움이에요. 상대편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략가들은 모여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 벽두면 늘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해를 선물로 받은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성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드십시오.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는 가까워진다. 성경을 지저분하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지저분해진다. 성경과 함께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난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성경 통독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통독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 통독은 좀 복잡해요. 성경 책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칸칸이 쫙 장수별로 있어서 읽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40주년을 이 막 통과한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조금 이제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 단위로 그렇게 아주 요약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일 많은 날은 짧은 것부터 읽고, 그 다음에 모처럼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은 좀 쉬면서 좀 시편이나 또 창세기 같이 좀 이렇게 장수가 많은 것들을 작정하고 읽으면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이면 한 권을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3개월이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을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4번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장차 시험의 그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라고요? 침묵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 명령으로 내리신 그 명령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인류 역사상 전쟁을 하면서 이런 명령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견고한 성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 전략이라는 게 겨우 성벽 돌기였어요. 상식적으로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저쪽이 강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강한 전략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무슨 병정놀이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외치라. 여러분, 그때 성을 돌았던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광야 끝머리에서 가나안 땅에 저 멀리 보이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숫자를 다시 조사한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그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돈 사람들이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대형 줄을 이루어서 그 성을 돌았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입니다. 애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런다고 뭐가 되나?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무슨 좀 행정착오 일으키신 거 아닐까?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막 의견, 느낌, 견해, 입장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게다가 성을 돌 때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군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날은 이상하다.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둘째 날에도 똑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이제는 막 놀리기까지 합니다. 하, 쟤네들 봐, 웃기네. 그런 조롱과 모욕을 막 받으면서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 명령입니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너희들은 shut the mouth. 내가 shout라고 명령할 때까지 shut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럴 때는 더 좀 분명하네. 그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외쳐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닫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적만 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적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내 상식과 내 경험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시지만 내 속에서는 노라고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속에서 막 부대낍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때묻지 않은 하얀 종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나간 해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날의 실수와 불충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십시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이 내 나름대로 막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이 말이 꼭 들어갈 텐데 그분에게 상처가 안 되는지 항상 이 세 가지를 늘 질문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변에게 덕이 되는지, 당사자에게 상처가 안 되는지, 이 세 가지 관문을 잘 통과한 다음에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그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언어는 shut the mouth. 그러나 하나님이 외치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담대히 외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는 우리의 입이 열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눅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이러한 일은 지나간 해로
족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 훈련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군인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애써 누르면서 돌아왔습니다. 뭐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는 식구들끼리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작전 중에는 저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야, 우리가 요 정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no change. 둘째 날도 순종했습니다. 셋째 날도 순종했습니다. 넷째 날도 순종했습니다.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도 절반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흔들림이 없었고 군인들의 사기는 여전히 충천했고 저들의 조롱과 놀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들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날, D-Day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바퀴를 돌았습니다.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돌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so excited.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바퀴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shout 외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모멘트가 바로 그 시간에 임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이 그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거인이 성 안에서부터 벽을 성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중요한 것은 저들은 적당한 순종이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저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의 종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이 걸립니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몸에는 옛날부터 기생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 회충약 같은 걸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병 안에 샘플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징그러워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또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요즘은 위생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기생충은 많이 제거가 됐는데 유독 지금까지도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지독하게 질긴 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 대충이에요.
대충. 뭐든지 대충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정신 속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강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고 거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늘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죠, 우리가. 하긴 하는데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십일조도 그렇고 뭐 하긴 하는데 좀 온전한 철저한 거기까지 여관에서 잘 못 나가요. 이게 바로 주변을 맴도는 신앙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리고 앞에서 소송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미 이만큼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의 원근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벽 앞에서 지난날 고생 많이 했는데 연단 많이 받았는데도 그저 이 여리고 앞에서 소송되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그저 주님 오라 하시면 구원은 받겠지만 참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어이없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까지 방문을 했는데 선지자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 담그라고 그래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이 하고 그냥 뒤돌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담궜는데 한두 번 담궜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일곱 번 마지막까지 담궜을 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자신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당한 순종했으면 감히 경험 못했을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순종이지만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기왕에 순종할 바라면 순도 높은 순종을 드려서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넘어서 축복의 중심부로 진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은 신뢰 훈련입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훈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냥 성 근처에 가서 뭐 할렐루야 주여 삼창 그냥 그리고 좀 위험하지 않은 거리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 여기 있다 하는 우리의 새만 좀 보여주고 그렇게 다시 오게 하셔도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나운 적이라도 멀리서 보면 그냥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커 보이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실체가 보이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도 사실을 멀리서 볼 때는 뭐 대단치 않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성이 시야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와, 와, 장난이 아니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그런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싸움도 많이 해봤어요. 웬만한 적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들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 성의 재료, 사이즈, 그리고 그 견고함, 그리고 그 성 안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장대한 체격, 저들의 마음은 이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우와. 첫날 큰 충격 속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 대단해. 다음날 다시 해가 떠오르고 저들은 또 많은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돕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야 하고 또 성 가까이 가봅니다. 집을 떠날 때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은 다시 어디론가 가고, 와, 어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우리의 경험 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의 리소스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이에,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그냥 갇혀버리겠구나. 큰일 났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들의 마음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행여나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다면 승리한 다음에 아이, 우리가 좀 못했지.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아이, 우리가 또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초속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엿새,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루에 일곱 바퀴나 돌게 하시면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사실 새해가 밝았지만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세상이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지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느새 우리를 초월해버렸습니다.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점점 더 가속화되는 테러와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종전의 기록을 새롭게 갈아치우는 이상기후도 그렇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혼란도 그렇고, 우리야 그런대로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저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 정말 첩첩하기 짝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너무 미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길이 있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년을 금식성회로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첫날 새벽부터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100여 명은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끼, 두 끼 혹은 전 끼를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면서까지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들어갑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성도, 이 두 인격이 만나게 될 때 그 접점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한 주간의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뉴저지와 퀸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한번 이렇게 새해 벽두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좀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금년에 시원하게 통쾌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더 힘차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온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또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나의 모든 정성 바쳐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As deer,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힘, 나의 반석, 또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나의 모든 정성 바쳐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 곡을 준비해 주시는 동안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40주년의 해를 막 지났습니다. 성경 사건에 대입하면 이제 광야 40년 연단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공급을 경험한 교회가 넘실대는 요단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여리고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여리고에, 축복의 땅 안에 우리 앞에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21세기의 여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으로, 침묵 훈련으로, 순종 훈련으로, 신뢰 훈련으로, 이제는 축복의 언저리가 아니라 축복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그 파도를 타는 제2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